우리나라에도 최근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를 실천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카이스트 유령 교수 가족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그는 세계 유수의 잡지에 실린 논문과 높은 인용 횟수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우리나라에서 3명뿐인 국가과학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명해진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20대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아들과 카이스트 동문인 딸까지 세 식구가 모두 과학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보내야 하는 바쁜 생활 중에 그는 어떻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첫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령 교수가 철저하게 지킨 자녀 교육의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다고 합니다. 논문 마감으로 밤샘을 밥 먹듯 하던 연구활동 중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 생활 중에도 저녁 7시에 잠시 귀가하여 저녁 식탁을 지키는 일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녁 식탁에서 거창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아닙니다. 유 교수 가족의 저녁 밥상 주제는 항상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단추는 날씨 이야기, 오늘 만난 사람들 이야기, 집으로 돌아가는 귀갓길 이야기 등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당부를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지혜, 주로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해요. 또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게 되는 거죠.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도 저녁 식사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든 아버지일수록 밥상머리는 최고의 대화의 장소이자 자녀에게 좋은 멘토와 코치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가족 식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미리엄 와이스타인은 성공적인 가족 식사를 위한 세 가지 열쇠가 있는데 모여라, 대화하라,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모이십시오. 가족들을 식탁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가족들끼리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주중에도 좋고 주말에도 좋습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아침 식사라도 괜찮습니다. 언제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먹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가족 식사의 두 번째 열쇠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천히 먹기를 해야 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만큼이나 현대인들은 너무 빨리 먹습니다. 천천히 먹으면서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 즉 음식이 맛이 없다거나 성적과 같은 주제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뭐뭐해라 라는 식의 잔소리나 권위적인 대화를 삼가하고 자녀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생각은 어떤데? 하며 질문을 많이 하고 자녀의 생각과 의견에 칭찬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가족들 간의 눈맞춤과 대화를 방해하는 TV를 끄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가족 식사의 마지막 열쇠는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가족 식사만큼 가족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단지 밥을 먹는 순간뿐만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후 정리하면서도 가족의 일체감과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집의 밥상머리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